시편 38편 1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뼈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우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8편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봉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편 38편을 봉독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읽혀졌어요. 시편 38편은 다윗이 참회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억을 되살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무슨 기억을 되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새기고 되살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와 같은 신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고 죄악 가운데서 내가 겪는 신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신음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고 계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구원할 자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참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요, 늘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자인가?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욥기가 생각납니다. 그 욥이 생각나요. 욥이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육체 속에서 그가 부르짖고 고통하던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부병으로 뭐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피고름이 흐르는 그 욥의 몸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죄인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 만신창이 문둥병자 같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문둥병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란 얘기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타락된 자예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타락된 죄인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육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육의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죄 생각인 거예요. 왜 모세에게 가슴에다 그 손을 넣어라 했느냐. 이 가슴에 넣었다 꺼내니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의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죄로 가득해서 감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죄의 마음을 품고 있고 죄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죄의 마음으로 입을 말하면서도 이 마음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문둥병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일곱 악으로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그런 미움과 거짓 것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 마음 또 그 손은 바닥에 던지라 했을 때 던져보니 그 손으로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손에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귀가 주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요 죄인 겁니다. 발바닥까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얘기는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씻기신 이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발만 씻기지 말고 내 온몸을 씻겨주셔서 그러니까 온몸은 이미 씻었기 때문에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먼지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을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게 계속 우리에게 덮여져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먹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눌 때에는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니면 그렇게 먼지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건 곧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털어내고 물로 씻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신령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정말 나의 죄를 기억하며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주여 오 주여 나를 내가 이 죄인이지만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의지하오니 나는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졌어도 주여 나를 분노하고 진노하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편 1절에도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그때 7편 6편은 뭐예요? 바세바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는 회개할 때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그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노하지 마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졌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노하지 마소서, 나에게 진노하지 말고 날 책망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졌을 때도 그 죄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죄의식 속에서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까,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죄의식으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난 이렇게 죄인이에요. 난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주여,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근데 어디에 뿌려졌어요? 속죄소 위에 뿌려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져서 그것이 오른편에 주님이 계셔서, 오른편에 계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실언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셔서 늘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나에게 화내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는 주님 앞에 죄를 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주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깨우쳤고 끊임없이 그를 돌이키게 하였지만, 또 왕들이 발을 섰다가 무너졌다가 발을 섰다 무너졌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쳤지만 그들은 끝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죄를 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인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 때문에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잠깐 얼굴을 너희에게 가렸다는 말을 해요. 잠시 가렸다고. 그렇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궁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이스라엘 향해서 얼굴을 가리셔서 그들을 갖다가 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혹 채찍질을 받고 혹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다시 봉독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공예예요.
그 거룩한 공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채찍질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38편의 말씀을 보니 어떻게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화살은 뭐예요? 전능자의 화살인 거예요. 전능자의 화살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하는 것이죠. 화살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이 화살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능자의 화살이 임했어요. 모압이 일어났고 암몬이 일어났고 또 블레셋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러 들어와서 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화살로 말미암아서 진멸을 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적군의 화살 때문에 쏘여서 죽습니다. 이 화살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패가 뭐예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한테 십자가는 믿음으로서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면 그 방패가 나로 하여금 전능자의 화살에 쏘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화살이 나를 찌르지 아니하도록 나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3절의 말씀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한 안식함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시편 32편에도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로 살이 성한 것이 없다는 이 말이 욥이죠. 욥. 욥이 욥기 2장 7절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로 하여금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진노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를 시험하기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요? 욥기를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익한 말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은혜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 그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자로 엎드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길을 허락하셔서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와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우리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되어져서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짓 병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참 은혜스러운 말이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게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32편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2편 3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다시 지금 이렇게 뼈가 완전히 평안함이 없을 만큼 공고한 상태죠.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소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3절, 4절을 하고 셀라 하고 숨을 쉬어요. 그리고 5절을 하고 셀라 하고 숨을 쉽니다. 자, 뭐가 여기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토설치 않을 때에는 뼈가 쇠하고 마른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셀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내가 이제 허물을 여호와 앞에 다 자복하니까 자복하고 그 죄를 아뢰니까 그 죄악을 전혀 숨기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지금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쏟아놓고 다 아뢰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하시는 거예요. 사는데 한참 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순간에 그냥 사해지는 거예요.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 4절 그 죄악으로 머리에 넘쳐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 모든 것을 물쓰듯이 쏟아놓으니까 주님이 사해주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단 말을 해요.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경계를 정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의 구원을 구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했다가 병줬다가 또 피할 길을 줘서 약 줬다가 병주고 약 주는 하나님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고난으로 처하게 하는 시험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소서 우리를 책망하지 마소서 나는 예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나무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나를 나의 모든 죄로 사하셨으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겪으면서도 죽게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영혼이 죽어지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주님이 책망을 할지라도 진노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감당할 그만큼씩 그래서 시험을 받는 종류도 다 다르고요. 훈련받는 그 종류도 다 다르고요.
다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두 손 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한국 번역으로는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리고 뒤에 말하지만 원래 원어는 내 어리석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옵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거기서 그가 6절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6절이 내가 고통을 받아서 그 아파하면서 심히 구부러졌다. 이 말이 구부러졌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서는 주님 앞에 바우다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바우다운. 뭐냐면 여러분 절할 때 바우다운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바우다운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종일토록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다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심히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는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종일토록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애통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 고백의 이 모든 말을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하는 울부짖음과 같은 거예요. 욥기 7장 5절을 보면 내 살에서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가 헌데가 나서 구더기가 흙덩이가 덮인 것처럼 더덕더덕더덕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안에서 지금 다윗의 말처럼 그렇게 살이 성한 것이 없도록 고통을 당하고 8절 말씀처럼 그가 연약해서 심히 상하여서 심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 마음이 불안하여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마음이 불안하여가 아니라 심한 슬픔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지 더 온전한 해석이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 심령이 연약해지고 그 육체가 상해져서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심한 슬픔으로 신음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이 욥기 3장 24절에 보면 그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고 그 탄식이 그 고통의 탄식이 그 입에서 넘쳐나는 걸 말해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9절 말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할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고통 속에서 그 심령이 고통스럽고 애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육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또는 어떤 문제가 사건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요인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여호와께서 눈을 가리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시고 울부짖고 신음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육체의 아픔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건 정적인 울부짖음이요 육적인 울부짖음 주님 앞에 그것은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주여 나 이렇게 아파요. 아유 나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유 나 이렇게 자식이 속생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는 뭐예요? 다 육적인 하소연. 그 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 마귀가 이렇게 쳐서 내 육을 쳐서 아프게 하고 내 자식을 쳐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고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한 이 요인,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여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 앞에 신음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신음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슬퍼해야 돼요. 왜? 무엇을? 주께서부터 얼굴을 가리움을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품 안에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죄악의 어두움과 고통과 쇠사슬에 앉게 된 이 죄인, 왜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완전히 죄 없다, 완전히 너는 죄가 없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허물을 생각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간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 이 탄식을 숨기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주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의에서 떨어지니까 주여 정말 내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부터 떠나가면 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내 심령을 찢는 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내 심장이 몹시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져서 눈빛마저도 그냥 흐려진 거예요. 왜요? 혼돈이 와요. 분별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고,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에게서 지혜가 떠나고 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다 떠나면서 그는 들짐승과 같이 되어져 버리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바벨론을 치리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그 망군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걸 소유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주는 것이지 그것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도 버림을 받았죠. 아들이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윗왕을 대적한 것과 같이. 그러니 11절과 14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떨어져서 서 있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이다. 욥도 이와 같았죠. 욥기 1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자, 그래서 욥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으실, 처절하게 받을 죄악 가운데서 받을 고통을 욥이 받게 하시고 결국은 욥을 통해서 그 정죄하고 판단한 율법주의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잖구나. 이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과 세상에 임하셔서 인자로 오셔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환난 당하시고 그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또는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는 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준 글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서 한 글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이 말이 또 똑같이 지금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흩어졌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혼자 두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려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종일토록 음모 계략을 꾸미고 세운다는 것. 그런데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끌려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셨죠. 오늘 다윗도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었고 입에는 꾸짖을 말이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할 말이 많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죽게 바랍사오니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내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나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것 죄에게 순종했던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놓이도록 내가 용납한 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나에게 치고 들어오도록 용납한 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더럽힌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바라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6절 말씀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더 맞아요.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나의 발이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일까 하나이다.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기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승리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순종을 해버리면 저들이 기뻐하고 저들이 높이고 저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깔깔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기쁘게 해요? 왜 하나님의 원수들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죄에 속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기뻐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찬송해야 되니까, 예수님께만 높임을 올려야 드려야 되니까,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니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럽히고 저 마귀들이 기뻐서 하하 웃게끔 만들었으니 가슴을 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나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 회개하고, 도둑질한 죄 회개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난 열매예요.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한 이 내가 죄를 지은 건 마귀에게 굴복한 거기 때문에,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힌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요만큼도 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요만큼도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마세요. 드리면 곧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연약한지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바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연약해서, 또 이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마음에 져서, 육체의 생각에 져서 이렇게 한다이다. 마귀가 하하 웃음을 치도록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했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줬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 슬픔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로 슬퍼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죄악을 아뢰고 라는 말보다 선언할 것이오 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죄를 선포하지만 마귀에게도 똑같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잠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만약에 내가 육적인 것들로 근심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 그를 기쁘게 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근심을 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찾아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근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돌이키는 근심. 그럴 때는 후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또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근심들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근심을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런 근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하게 되니까 또 구원에 이르게 하니 또 그것도 이루어온 거예요. 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활기가 넘쳐 있어요. 그들이 강하고 부당하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보다 훨씬 더 기가 세져 있어요. 훨씬 더 당당해 있고 자신만만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많으며라고 했는데 그게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늘어났으며 이래요. 크게 늘어났어요.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그들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세상의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18절 말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을 인내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 하니 누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 땅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진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한 주님의 그 살이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누르고 나를 고통을 주므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이건 그냥 일어난 열매를 다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내 심령을 회개해야 돼요. 내 심령을 찢고 내 심령이 애통하고 내 심령이 슬퍼하고 주님의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더럽힌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나이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놓여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결국은 죄의 열매예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주여 이러한 모든 죄를 주여 애통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셔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이 애통함을 들으시옵소서. 나의 이 간절함 들으시옵소서. 우리 심령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마음에 가슴을 찢는 할례가 있어야 하는 거 십자가에 그 은혜로 완전히 부어지게 해서 여기에 찢어져서 길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세워져야 됩니다. 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생명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범죄 회개하는 거 아니고요. 자범죄가 일어난 이건 열매예요. 일어난 내 안에 나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를
다윗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취해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무감각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명을 사모함이 없다면, 그 생명이 얼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하셨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회개해야 돼요. 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이야. 이 문제들은 나로 하여금 회개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다 먼저 아뢰고, 그리고 이 고통이 내게 일어나도록 한 내 심령을 쪼개는 회개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 우리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심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고통하고 있고, 우리 정말 육체가 고통하고 있고,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여 주셨다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다윗이 나와 구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마다 그 회개를 받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열매들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게 속아서 의를 향해 살아야 될 의의 종이 되어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진 것들을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은혜를 더럽힌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속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참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